교육기획을 해보고 후원 출신 국민의힘 이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현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 역할을 주제로 세원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유령아동 또는 그림자 아이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유령아동은 늘 존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생아동에 대하여 신고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서 유령아동은 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국가 백신 업무와 아동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알고 출생신고주의를 등록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미 2013년도에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령아동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왜 그토록 유령아동에 분노했을까요? 비단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는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령아동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올 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하여 2015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수를 추적 조사하는 한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추진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출생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생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침내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 의한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유령아동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미인정 해에 출국한 불치학 아동의 안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 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의 의무치약 관리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고검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약 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약한 아동 1,531명을 공개했습니다. 매년 500여 명의 의무취약 대상 아동이 취약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해외에서 안전한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적정한 의무 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확인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역량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대표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표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아동의 안전을 담당하시고 교육감님은 경기도 의무취약 대상 아동의 관리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김동현 도지사님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의 미인정 해외 출국 불치약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조속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교육부 장관께 해외 공간을 통하여 미인정 해외 출국한 불치약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신속히 건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동 안전에 국경은 없습니다. 국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가 연간 500여 명의 아동들이 미인정 해외 출국하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약 2천여 명의 아동이 의무취약하지 않고 미인정 해외 출국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불치약 전국 해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 안전의 물꼬를 터준 첫 광역시도가 되기를 바라며 김동현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중앙부처와 협의와 그리고 그 건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